Times. 네, 뭐 재즈 바도 좋고 블루스 바도 좋지만 LA 메탈 들으면서 맥주 마시는 것도 참 맛있습니다. 아, 그립습니다. LA 메탈의 전성시대. 그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참 후회가 되네요.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절에 안 태어난 게 아쉽네요도 아니고 후회가 되네요. 후회가 됩니다. 태어날 걸 그랬네. 아, 그때 태어날 걸 그랬어. 후회가 됩니다. 아, 네. 난 후회하고 싶어. 네, 역시 기분 총만의 표현. LA 메탈 밴드 혹시 뭐 좋아하시는 밴드 있어요? 사실 LA 메탈을 막 그렇게까지 제가 막 그죠 그 동시대가 아니다 아니니까. 보니까 뭐 나중에 들은 거죠. 나중에. 선생님 누구 제일 좋아하셨어요? 좀 이렇게 LA 메탈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그렇죠. 캐주얼하잖아요. 네, 라이트하면서도 네. 되게 좋죠. 어. 좀 콰이어트 라이어트. 아, 그렇군요. 커먼 필드 노이즈. 네, 그, 그렇죠. 뭔가 약간 좀 가요 느낌이 네, 많이 나는 네. 착착 감기는 그런 네. 느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 기타... 대부분이 훅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뭐 기타들도 이제 보면 LA 메탈 류의 그 기타를 하다 보면은 진짜 착착 감기는 잘 만든 리프들을 네. 굉장히 많이 네. 네,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머털리 크루도 있고요. 네. 그 LA 건스하고 뭐랄까. 건스 앤 로지스는 그래도 좀 나중이에요. 약간 네, 나중. 그렇죠. 네. 그리고 좀 LA 메탈이라고 하기에는 건스 앤 로지스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다크해요. 조금 네. 딥한 느낌이 네, 좀 네, 있죠. 좀 그리고 일단 리프를 이제 건스 앤 로지스가 카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건스 앤 로지스 시절에는 슬래시가 리프를 만들었어도 좀 로큰롤적이고 이제 약간 레트로한 감성적인 그렇죠, 장르가 있을 수 있죠. 네, LA 메탈의 전형적인 그런 팝적 가요적 감성은 조금 차이가 네, 있긴 한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메탈 밴드들을 카피하면서 이제 연주해 보면 느끼는 건 리프가 확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는 A 리프, B는 떨어지죠. B 리프. 네, 그렇죠. 근데 권세로스는 보면 그런 거 없고 뭐 이렇게 사카 섞여 있죠. 뭐 녹음할 때 뭐 대충이었나 약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밴드가 계속 합주를 하다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굵직굵직한 선율이 들어가지 리프가 좀 명확하다는 느낌은 좀 없는 없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LA 메탈 뭐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LA 메탈을 들으면서 맥주를 한잔 하던 시절이 그립다. 네. 네. 후회될 나는 때. 후회가 돼. 후회돼. 은총 씨는 그때 안 태어난 게 후회가 되고요. 아, 빨리 태어날 걸. 아, 미치겠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샤벨 기타를 되게 오랜만에 했었는데 샤벨 기타 점수가 77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기타는 프로모드 DK24HH 모델이었는데 77점 평균 나왔고요. 오늘은 DK24 험싱 험이에요. 그래서 험험과 험싱 험의 약간의 그런 어떤 사운드 기조 차이, 범용성 차이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바디가 엘더에서 마호가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용도 차이가 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 가성비가 막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오른 건 아니라 만약 여기서 사운드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다면은 점수가 오를 가능성이 다분한 네, 험싱업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이 거스리고반이 지금 네네. 샤벨 아티스트인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그 거스리고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거스리고반 스타일의 기타를 느낄 수 있는 뭐 딱히 대단한 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네. 거스리고반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메이드 인 USA 거스리고반 모델도 약간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그 400만 원대 했었던 그 모델도 딱 보면은 내추럴한 그런 느낌에 아, 맞아요. 네. 보면은 그 그런 유를 좋아하는 뭐 대표적인 기타리스트가 이제 뭐 거스리고반의 이런 내추럴 색상이 또 있겠고 그리고 워시번 M4 네, M4. 네, 네. 느낌의 누노의 또 그런 내추럴한 또 감성이 있겠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의 내추럴 감성 진짜 은총 씨 말처럼 그 거스리고반 유의 느낌을 좀 저렴한 가격에 낸다면은 이쪽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스리고반 류요. 예. 거스리고반 류. 그렇죠. 네. 179만 원. 네. 바로 그렇게 내추럴 색상입니다. 네. 네. 확실히 감성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상남자의 핑크와는 또 다른. 네. 이거 만져 이렇게 얼핏 보면 진짜 누노
베텐코트. 네, 그렇죠. 약간 그 M4랑 네. 또 접점이 좀 있는 네. 그런 느낌이죠. 마호가니의 바디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네.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격 179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 98cm, 무게 3.11kg, 두께는 43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아이고. 네, 뭐 아주 그렇네. 스탠다드, 조금 컴팩트한 스트레트 네. 쉐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거의 뭐 나뭇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피니쉬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4개, 핸드롭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오호. 되어 있고요.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머신 금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러트고요. 42.86mm 너트 너비. 지판 역시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지판입니다. 그래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혼합 공률이죠.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 반지름에서 406mm 반지름,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4 전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세이머 덩컨에 브릿지는 똑같죠. 풀 슈레드 SH10B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들에는 커스텀 플랫 스트랩 SSL6 싱글 코일 픽업, 그리고 넥 픽업에 커스텀 세이머 덩컨 알리코 2 프로 APN1M. 그러니까 지금 픽업이 지난 시간에 했던 험한 모델하고 브릿지와 넥은 동일하고 미들 픽업에 SSL6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있는데, 이 SSL6 싱글 코일이 우리 그때 만점 받았던 그 기어의 싱글에 들어가 있던 픽업과 동일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구성 살펴봤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역시 요거는 토글 스위치가 없군요. 없습니다. 토글이 없습니다. 그것도 커스텀 510 트레몰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 컨트롤부 살펴보면은요. 컨트롤부가 아, 이건 쉬워요. 네, 옆으로 가는 별거 없습니다. 1번은 그냥 브릿지 험버커, 2번은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의 미들, 3번이 미들일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3번이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 4개 이너 사이드, 그리고 4번이 미들과 4개 아우터 사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5번은 넥컴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들만 따로 구동하는 게 없어요. 미들은 네.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왼손은 거들 뿐. 네. 네. 미들은 거들 뿐. 든든하게 소리가 나네. 네. 4단이 훅훅 완전 톤이 네. 이거 잘 활용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발레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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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가 진짜 좋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0개가 좀 이렇게 뭐랄까? 되게 이렇게 쫙 펼쳐진 느낌이었다면 얘는 5개인데 완전 확확확확 떨어져 있는 장르가. 야, 마셔야고요. 1단 5단만 메탈이고 2, 3, 4는 다 팝이에요. 와, 네. 맞습니다.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메이킹. 이거 봐. 확실하네요. 아, 용도 분명해 아주 3, 4단이. 오.
데시벨 톤 그냥 나죠. LA 사운드. 와, 좋다. 이런 걸로 댄오프 스타일의 마이 하트 윌고를 칠 수 있는 거죠. 네. 네, 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네, 어 그래도 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How am I? How am I 솔로 진짜 좋아했었는데 멋있어서. 그런 톤들이 잘 나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개인이 좀 잘 먹어주고 합부톤이 좋으면은 팝적인 거에 좀 충분히 활용할 맞아요. 수 있거든요. 팝 왜냐... 솔로, 팝 메탈 솔로. 그렇죠. 거, 네. 오, 되게 깔끔하고 그, 안정적이야. 선생님 마샬 게인 한번 들려주시죠. 마샬 게인요? 조정 1호와 2, 3, 4의 세계관이 확 다르다. 오호. 진짜 진짜 선생님이 오늘 LA 메탈류를 치시려고 저렇게 오늘 또 목걸이 LA 메탈 하고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마샬의 톤메이킹 전에 오타 들어봐야죠. 마샬에서 나오는 거 마샬.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 요거는 마샬이랑 물리면 네. 네. 끝났다 이거. 네, 팝클린. 아 그때 안 태어나게 후회가 되는 사운드. 잘다 오신 분 같아.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뭐 LA 폭격이네요. 진짜 네. 향수가 막 완전히 와. 느껴지는 그런 피킹 하모닉스 특히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이제 박찬호 형님만 계시면 완벽했을 텐데. 아 제가 LA 있을 때.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주 LA 폭격 잘 들어봤어요. 맞아 사운드 연주곡 모니터하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요새 LA 메탈 틀어주는 바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바라고는 거의밖에 없으니까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샤벨 슈퍼 살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샤벨 슈퍼 살롱. 네. 네. LA에 가서 샤벨 기타 사자. LA에 가서 샤벨 기타 사자.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락 범용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픽업 세계관이 전혀 다른 1호와 2, 3, 4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2, 3, 4. 그렇죠. 1호는 메탈인데 2, 3, 4는 팝이네. 네, 그렇죠.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28 확 올랐네요. 예. 지금 지난 시간에 가격 차이가 네, 지금 20만원밖에 안 나는데 사운드가 3점이나 올랐어요. 선생님이 LA 감성을 건드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나머지 가성비랑 편의성 디자인 똑같은데 사운드를 3이나 올라갔구나. 예.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나왔습니다. 은총씨도 3 올랐어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5. 디자인은 하나 내려갔지만 사운드가 3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총점 79점. 같은 덩컨 픽업이지만 또 마호가니 조합이랑 맞아요. 또 이게 다른가 뭐 달라요. 또 뭐 커스텀 덩컨이랑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6에서 총점 80에서 평균 점수는 79.33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저는 이제 사운드 하나 올리고 편의성을 하나 올렸어요. 두 개나 올라갔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범용성이 지난 시간에 그 10개가 이렇게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 느낌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선택지는 적은데 더 넓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메탈, 팝, 팝 이렇게 정말 빡빡빡빡 이렇게 돼 있는 그 느낌이 좋아서 77에서 79.33으로 올라갔습니다. 오. 물론 이게 지금 인기 DK가 그 이전에도 10-10-10을 맞았던 그 경험이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80의 포텐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 거의 80에 가 닿았어요. 10점 만점대로 했어? 또 10점 받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10점 9.5 뭐 이렇게 나왔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뭐 저의 생각인데 진짜 타이거 드래곤 캐슬에 샤벨의 원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샤벨의 샤벨 안에서 범용성. 네, 범용성이 제일 좋은 타이거 드래곤 캐슬이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샤벨의 프로모드 DK24 험싱어 2PT CM 마호가니 모델 같이 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7, 79.33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자주 하는 기타 장르를 또 바꿔서 네, 또 바꾸겠습니다. 한국 날씨 같은 시리즈예요, 네. 오늘. 네. 보우덴의 클래식 6 트레몰로 LE 스바르텐. 스바르텐. 네. 스바르텐? 네. 스바르텐 말고 스바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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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마호가니와 덩컨의 조합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